모두들 잠든 깊은 밤. 하지만 꾼들의 하루는 시작된 지 오래다. 도대체 어딜 가길래 이 시간부터 바다로 나서는 걸까? 예, 정확하게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절명으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한동안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던 절명여가 드디어 낚시인들에게 개방됐다. 스페셜 피싱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포인트로 불리는 절명여로 떠납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포인트. 과연 그 명성에 걸맞은 손맛을 보여줄까요? 절명여에서 펼쳐지는 돌돔과의 한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도두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지나자 오늘의 포인트 절명여 기차바위에 도착했다. 역시나 포인트에는 많은 낚시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뭐 무척 오랜만이고 올해 들어가지고도 그렇고 매년 뭐 오고 싶었던 자리였지만은 추억이 있는 자리니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어쨌든 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절명여가 벌써부터 반겨줍니다.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돌돔의 입질이 쏟아진다. 마치 여름철 돌돔 낚시처럼 씨알 작은 녀석들이 연타로 물어주고 있다. 오랜만에 나온 낚시인데 그것도 뭐 참 최고의 포인트인 제주에서는 최고의 포인트인 절명에 와서 일단 뭐 계절도 계절인 만큼 한겨울에 돌돔 한 마리 잡았다는데 하여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뜸했던 탓일까? 채비가 내려가면 바로 입질이 찾아온다. 씨알은 작아도 돌돔의 손맛이 제법 괜찮아 보인다. 성질 급한 돌돔들. 이번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뭐 씨알은 자라도 형제끼리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물 밑에 지금 작은 돌돔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낚싯대가 지금 입질을 왔기 때문에 바로 빼야 되겠습니다. 오늘 쉴 틈이 없을 것 같다. 제대로 인터뷰할 새도 없이 입질이 찾아왔다. 그러게요. 물 밑에 작은 돌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름에 찌낚시하는 그런 맛이 나네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씨알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옆으로 붙어붙구나. 돌돔이 많다 보니까 입에도 붙고 꼬리에도 붙고 지금 뭐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올라옵니다. 오늘 돌돔 사냥을 위해 준비한 미끼는 바로 참깨지렁이다. 겨울철에는 뭐 오로지 참깨지렁이 하나만 되니까 다른 미끼는 아예 가져오지를 않았고 참깨지렁이만 조금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겨울철 돌돔 낚시를 위한 맞춤형 미끼 참깨지렁이를 장착하고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한다. 역시 돌돔이 바로 반응을 보인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달달달거립니다. 뭐 시야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일부러 안 뽑고 두 마리씩 걸리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는데 지금 좀 한 방에 숙이지는 그런 입질은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역시 뭐 벤츠급인 것 같네요. 개체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 밑에 씨알이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단순 맛은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30cm 정도 되는 돌돔이 올라왔다. 아 참, 저희가 기차라든지 절명에서 매년 영등철 가까이 저수온기에 잡아왔던 돌돔은 뭐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여름에 찐낚시 나오던 그런 벤츠급의 그 작은 사이즈의 돌돔들이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찐낚시에 작은 돌돔들이 뭐 그렇게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온이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애기뿐만이 아니고 관탈, 중내 뭐 이쪽들이 마릿수로 굉장히 지금 시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걸 어떻게 뭐 산란기도 아니고 돌돔들이 떼지어 가지고 무리해지어 가지고 씨알도 이렇게 잔 것들이 이 저수온기 움직인다는 자체가 바다가 아무래도 뭐 좀 이상 조짐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마릿수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돌돔 낚시를 즐기기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상치 않게 돌돔의 손맛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겨울치고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돔 낚시나 뭐 참돔 낚시하기에 적절한 뭐 그런 잔잔한 바다는 아닙니다. 북서풍이 조금 세게 불고 있고 너울도 있고 일단 물 색깔 자체가 감성돔 낚시하기 적절한 뭐 그런 물색입니다. 돌돔 낚시하기에는 좀 흐린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입질이 뭐 작든 간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라든가 뭐 물색 이런 걸 떠나갖고라도 오늘 낚시 자체가 잔잔한 손맛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참 날씨도 좋은데 대물 큰 뭐 한 5자 이상 되는 그런 대물이 하나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 잔 씨알들밖에 없네요 지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동안 절명이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낚시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최고의 포인트가 한순간에 발이 묶이면서 절명이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오던 많은 낚시인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만큼 제주도 바다 낚시에 있어서 절명이어가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는 정말 오기 힘들죠. 정말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포인트죠. 정말 낚시 안 하더라도 여기만 바라보고만 지나가도 아주 환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런 포인트가 좀 묶여 있어서 좀 섭섭하셨겠어요. 아 그렇죠. 한번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이끼도 많이 끼고 깃발도 많이 붙고 새로운 포인트 신대륙을 개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아주 좋았어요.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입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들물 조류가 시작되면서 바다 상황에 변화가 생긴 모양이다. 예, 아무래도 겨울 낚시의 특성상 조류가 너무 세져 버리면 입질이 좀 떠말 때가 많습니다. 역시 뭐 돌돔 낚시에도 적용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조류가 초덜물 자체가 오른쪽으로 세게 밀어버리니까 입질이 지금 뚝 끊긴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물이 받치고 지류대가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있다가
입질이 또 다시 이어질 걸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역시나 오래가진 않습니다. 오늘 시알이 조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다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금 시알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들물 조류가 시작되면서 올라온 녀석. 그나마 오늘 잡힌 녀석들 가운데서는 제일 나은 돌돔이다. 그래도 조금 벤치급을 벗어난 사이즈입니다. 겨울의 막바지에 나선 돌돔 낚시. 다소 힘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잔잔한 손맛이 계속 이어진다. 찌낚시든 아니든 뭐 원투 낚시든 다 뭐 원활하게 다 잘 되는 곳인데 기차바위라는 지명 자체가 기차처럼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수용이 됩니다. 뭐 오늘도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배를 두 대씩 펴고 열 대 가까이 펼 정도로 원태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돔이라든지 뱅해돔, 감성돔, 돌돔 다양한 어종을 노릴 수가 있고 수심이 바로 발밑에서부터 한 18m 조금 멀리는 한 30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포인트 자체가 아주 멀리 가까이 다 형성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돌돔 원투 낚시를 합니다마는 들물 설물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뭐 어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명 내에서도 끈녀, 그 다음에 배꼽, 그 다음에 기차 세 곳이 아무래도 뭐 포인트로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약간 입질이 뜸하다가 다시 또 활발하게 뭐 그렇게 시알은 크지 않지만 시원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옆에서도 입질이 오고 여하튼간 뭐 때 아닌 때 뭐 돌돔 낚시 참 재밌습니다.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참 심심할 만하면 물어주고 물 밑에 개체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알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뭐 바로바로 뭐 돌돔꾼들은 빤다 그러죠. 뭐 들어가면 바로바로 뭐 입질 들어옵니다. 뭐 상아리네요. 이거 참 겨울에 저희들이 꾸준히 돌돔 낚시를 합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희귀한 경우입니다. 평균적으로 영등철 전후 해가지고 시알 좋은 돌돔들이 이제 마리수로 나오는 그런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뭐 애기들 돌돔이 마리수로 나오는 건 저희도 굉장히 몇 년 만에 뭐 안 겪어봤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금 자체라든지 뭐 이런 거로도 풀이하기가 힘든 것 같고 마리수가 너무너무 벤치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벤치급의 돌돔들이 너무 마리수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큰 돌돔들이 입질할 기회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나오듯이 상알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도 뭐 영등철이라든지 겨울 돌돔철에는 별로 안 겪어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손맛의 연속. 채비가 내려가면 바로 돌돔의 신호가 찾아온다.
일단 채비가 바닥에 내려가기만 하면 입질은 들어옵니다. 뭐 강렬한 입질은 아니고 탕탕탕탕 이런 수준의 작은 돌돔들이 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뭐 미끼 자체가 참개찌릉이를 쓰기 때문에 작은 돌돔들이 먹기에 좋은 미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뭐 미끼 자체가 큰 돌돔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큰 돌돔들은 좀 느리죠. 와가지고 작은 돌돔들을 제치고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기에는 참개찌릉이 자체가 미끼 자체가 조금 연약하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니까 아무래도 뭐 작은 돌돔들한테 계속 기회가 가다 보니까 작은 돌돔들만 입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이즈의 돌돔이 개체수가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40 이상 되는 사이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작은 돌돔들이 워낙에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먼저 덤비다 보니까 큰 돌돔한테까지는 차례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것도 지금 현재 뭐 한두 마리 정도 제가 이불로 이제 채비를 갖다가 입질을 할 때 채임질을 안 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한 마리 걸려 있는 거나 두 마리 걸려 있는 거나 씨알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채임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사이즈도 아니고 또 뭐 박아버리는 수준의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바늘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걸렸다 싶을 때 그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천천히 챔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미끼가 들어가는 즉시 입질은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놈들이 내려가면 그냥 미끼를 가만두지를 않아. 잠시를 못 버티고 그냥. 이야. 뭐, 이 겨울에 돌돔 낚시를 하면서 씨알이 작다고 뭐 불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뭐, 마리수가 이렇게 많이라도 나오니까, 잔손맛이라도 보여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둘 중에 뭐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침없는 손맛을 전해주던 절명여. 중글물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조류의 흐름이 바뀐다. 조금 전에는 이제 조류가 갯바위 옆으로 중들이었죠. 바짝 붙어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멀리서 형성되면서 지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류 상황은 더 나아졌습니다만은 현재 뽕돌을 만져보니까 수온이 처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이제 작은 돌돔들이 입질하는 빈도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제대로 된 지류가 이제 받쳐줄 때 또 끝들 초설 사이에 아마 또 폭발적으로 또 입질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절명여가 아니죠.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다시 손맛이 찾아왔습니다. 으쌰. 예보하고 다르게 오후부터는 조금 날씨가 좋아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바람도 더 강하게 불고 너울이 더 세지고 기상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배가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낚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너울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팩을 박아놓은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작은 돌돔들은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아직도 한 2시간 정도 물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가 더 높아지면 또 조금 빠르게 철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마리보다 손맛은 좋습니다. 두 마리니까.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이제 벤치급을 좀 벗어났는데 이런 놈은 조금 잘고 한 놈은 그런 대로 괜찮고 막 섞여 있습니다. 씨알들이. 돌돔의 손맛은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철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고기다! 그래도 돌돔의 입질은 끊이질 않는다. 마지막까지도 돌돔의 씨알은 더 이상 커지질 않는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들지 않는다. 오랜만에 찾아온 절명여가 기대 이상의 손맛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아직 만조 시간까지는 2시간 더 남았지만 갯바위를 차오르는 너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낚시인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절명여. 이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손맛에 대한 욕심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대물에 대한 기대는 다음으로 미루고 낚싯대를 접는다. 예, 만조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낚시하는 자리까지 너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보와는 달리 파도, 너울이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잔손맛만 봤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일단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절명여.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왔지만 예전 명성 그대로 풍성한 손맛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출조에서는 대물의 손맛을 기대하며 절명여와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